남치사야 이쪽은 이쪽으로 소파 좌석으로 앉을게. 소파 좌석으로 앉으세요. 네. 둥근 모양의 호밀빵이고요. 원형 무염 버터에 사각 소재 햄버터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대암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에는 조개, 부드러운 조개살 요리 준비해드렸고요. 위에는 파슬리 오일로 염색한 크럼블이 올라가 있고 속에는 얇게 말린 토마토가 잘게 썰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파슬리 줄기를 피클로 올려드렸고요. 크림 화이트 와인과 조개 스톡을 이용해서 크림 소스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배우블랑 레몬 버터소스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가운데 제주산 깍새우에 국내산 캐비어를 올려드려서 식용 장식으로 금가루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타르트를 썰어서 좌측에 수수와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맛있게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일의 만두 요리인 라비올리 준비해드렸습니다. 만두 속은 뿌리 채소인 양파, 당근, 대파를 채 썰어 채워드렸고 시금치 베샤멜 소스에 파마산 치즈를 같이 채워드렸습니다. 올려드린 믹스는 황금탱이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저희 야닉 알레노 셰프가 특히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차가운 물에 황금탱이를 오랫동안 끓여서 보관해서 향과 맛을 담아낸 믹스입니다. 그리고 올려드린 오일은 깻잎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드린 거고요. 위에 있는 식용국과 그린 우드 소렐, 레드 우드 소렐 허브입니다. 그래서 스푼 이용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맛있는 거는 김이 들어가 있는 머신 파티 중에 식용 국과
알겠습니다. 사이드는 김과 찹쌀을 이용한 크리스피한 리조또를 같이 준비해드렸는데 위에 장어구이와 성게알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는 드시다가 이제 입이 좀 느끼하실까봐 물을 피클처럼 만들어서 같이 올려드렸고 위에는 흑임자가루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맞습니다. 패션후르츠를 이용해서 게일처럼 만들어드렸는데 드실 때는 정말 노른자를 터뜨려서 아래쪽에 있는 흰자와 함께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분양으로 만든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밤을 이용해서 만든 피일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점으로 장식된 거는 밤을 이용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밤 피일을 부어서 아래쪽에 있는 머랭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